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10월달이네요. 추석 연휴, 긴 연휴 마치고 오늘 이렇게 또 출근해서 꽃밭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이제 10월인데도 저희 꽃밭은 여전히 화려하답니다. 정말 지금 이거 보시는 이거 지금 장미봉숭아잖아요. 장미봉숭아가 꽃송이도 더 커지고요.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장미꽃 같죠? 그래서 이름이 장미꽃. 정말 장미꽃답게 이렇게 예쁘게 화려하게 저희 꽃밭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10월달이지만 정말 변함없이 이렇게 저희 꽃밭은 여전히 화려하답니다. 이제 가을하면 국화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꽃밭에도 국화 종류 꽃들이 피고 있고, 제가 어제는 이른 아침에 나와서 거의 5-6시간 동안 꽃을 심었답니다. 토동이네에서 주신 꽃, 또 산들 야생화에서 구절초 같은 모종을 주셔가지고 어제 계속 심었는데요. 정말 저희 꽃밭에 진짜 꽃들이 계속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름에 힘들어 하던 아스타 꽃들이에요. 요거는 작년부터 제가 모종해서 삽목해서 키운 아스타 하얀색에 올해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잎이 막 말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요런 보라색 요런 것들은 올해 모종을 새로 심은 거예요. 요거는 삼색 아스타 해가지고 흰색, 분홍색, 요 보라색, 이렇게 이제 자기 계절이 되니까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어라도 춥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아스타 종류도 이렇게 삼색으로 있으니까 이 흰색만으로도 있어도 참 예쁜데 이렇게 삼색으로 또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버베나도 요 아이들 제가 계속 물론만 주다가 그거 뭐지? 마늘 액비를 이렇게 주니까 얘들이 꽃벌도 커졌고, 이거 보세요. 비덴스도 이렇게 꽃벌이 커졌어요. 굉장히 조그매서 얘가 여기서 화분에서 좀 되게 힘들어 했는데 꽃필 때 마늘 액비 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꽃들도 풍성하고 꽃들도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꽃밭은 진짜 꽃이 끊임없이 피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국화일까 그냥 일반 쑥일까 막 그랬었는데, 꽃벌이 잡힌 거 보니까 국화는 국화인가 봐요. 세리돌도 이렇게 꽃이 점점 많이 피어주고, 바늘꽃은 여전히 그냥 변함없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아스타 작년 가을에 이거 모종을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월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뽑아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놔뒀어요. 근데 잎은 말랐어도 줄기는 살아있나 봐요.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요거 요 색깔이랑 보라색. 저쪽에는 하얀색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라색이랑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보세요. 잎이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진짜 보기는 흉한데 그래도 꽃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도 이게 국화, 작년에 제가 모종을 여기 조금 뭐 미니 국화 막 이런 거 심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얘는 이제 여기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또 이 속에서 저도 있어요 하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흰색이네요. 요거는 국화예요. 아마 미니 국화 그런 종류일 거예요. 요거는 구절초나 아마 뭐 구절초인 것 같아요. 요건 구절초. 요것도 어제 심었어요. 어제 심어가지고 지금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음남국화는 진짜 제가 지난번에 저거
꽃이 진 애들을 다 잘라줬는데 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쟤를 잘라주는 게 한계가 있네요. 쉽게 잘라줄 수가 없어요. 요거 보세요. 플럭스 이거는 플럭스예요. 미니. 제가 이름이 리틀로라 보라색 한참 피고 있어요. 계속 잘라주니까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면 끝없이 이렇게 꽃이 올라옵니다. 지금 흰색은 한 차례 피웠다가 지금 졌어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면 또 꽃이 계속 또 올라온답니다. 아, 어제 이거 나비수국 보세요. 나비수국도 이렇게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 구경 오신 분들 제가 삽목하라고 막 잘라줬거든요. 이걸 좀 잘라줘야지 했는데 꽃대가 계속 있으니까 제가 자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랬더니 키가 엄청 많이 컸네요. 대머루가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지금 겨울 여기서 월동을 못 하거든요. 노지 월동을 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 여름에 그 진짜 무더운 여름 찜통 더위도 진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잘 살아났는데 이 아이들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꽤 많은데 이렇게 또 꽃이 피어주고 있고 천인국도 계속 이제 더 진짜 다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 애들도 있지만 쟤네들이 이제 씨를 퍼뜨리고 있고 얘네는 지금 계속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얘네들도 아마 월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씨앗 월동인지 요거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후룩스예요. 얘는 빨간 후룩스. 얘도 잘라주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꽃대가 새순이 나오면서 계속 꽃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변함없이. 우리 집에 장미들도 계속 이렇게 피고 있고요. 아, 요거 보세요. 요거. 정말 예쁘죠? 드디어 당극화가 꽃이 피었습니다. 아, 제가 이 꽃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옥상 레인보우님이 보내주신 건데, 요 꽃을 보고 제가 반해가지고 정말 이거 갖고 싶었던 당국화가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보라색은 이제 다 해가지고 다 뽑아버렸고 요거는 이제 늦게 당국화는 좀 꽃이 늦게 피더라고요. 정말 예쁘죠? 아, 어쩜 꽃이 제가 진짜 안 반할 수가 없어요. 색깔도 예쁘죠? 꽃도 예쁘죠? 요렇게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제 요 아이들만 남아있어요. 이제 요거는 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요쪽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여기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당국화. 아, 진짜 환장하겠어요. 진짜 색깔 어쩜 이렇게 예쁘죠? 예뻐 너무 예뻐. 진짜 반했답니다, 당국화. 진짜 예쁘죠? 저희 꽃바 지금 난리 났어요. 어쩌면 이렇게 선선하게 아침 전전으로 기온이 내려가니까 꽃들이 더 풍성하고 더 뭐라 해야 되지? 화려하고 큼직큼직한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미니 백이로 얘가 크게 한 송이 크게 있었잖아요. 근데 괜히 잘라냈어요. 제가 말랐는 줄 알고 여기를 다 잘라가지고 여기를 다 잘랐잖아요. 그래서 요 한 줄기만 이렇게 놔뒀더니 얘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꽃이 계속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란 게 잘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예쁘다. 요것도 미니 백이롱. 얘도 마냥 예쁘게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쁘죠? 이렇게 피어날 때, 이렇게 처음 피어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피어서는 이렇게, 이런 색.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미니 백이롱도 여전히 예쁘게 피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이 국화들 심은 거. 이건 지난번에 심었죠? 지난번에 이렇게 심었는데 저쪽에 가면 이제 국화 또 종류가 많이 있답니다. 역시 가을은 국화의 계절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 비덴스가 여기는 이제 제가 요거 액비를 안 줬어요. 그랬더니 꽃볼이 굉장히 적죠? 이거 여름에 여기 다 말라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다 뽑았거든요. 할려나도 이제 다 돼가지고 여기 할려나랑 여기 비덴스가 있었는데 할려나는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종이 씨앗이 아마 떨어졌었나봐요.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액비를 여기를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꽃볼이 아직 작아요. 그래서 여기도 액비를 좀 주면 요게 이제 국화가 이제 여기서 자리 잡은 것 같으니까 이제 얘네들 액비 이제 둘 때에도 같이 줘야 되겠어요. 비늘풀 꽃도 이제 한 차례 꽃 다 지고 잘라낸 다음에 또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얘네도 이렇게 지는 애들은 계속 잘라주면 돼요. 계속 잘라주면 새 순이 올라와서 꽃을 계속 볼 수 있답니다. 아, 오렌지색 이거 유홍초 얘도 지금 한참이에요. 지금 다 뽑아낸다고 뽑아냈는데 그래도 이렇게 줄기가 살아가지고 안 뽑힌 애들이 몇 개 있었나 봐요. 계속 작년에 여기 피었던 자리라서 이 씨앗이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계속 피고 있고요. 준 꽃도 제가 여기 씨앗은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씨앗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씨앗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전히 피어주고 있고 봉숭아 낯달맞이 지금 진짜 저희 꽃밭 진짜 화려해요. 정말 예쁘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국화 어제 심었어요. 어제 심고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요거는 이런 꽃들은 포도니네 포도니네에서 온 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답니다. 지금 심어 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뿌리 이제 내리고 월동을 해요. 월동을 하면 이제 내년에 아스타처럼 이렇게 꽃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국화를 심었답니다. 여러 종류의 국화가 이제 내년은 이 뚝 쪽으로는 진짜 국화하고 아스타 아니 구절초 구절초 아무튼 국화과 아이들이 풍성해질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할리아는 여전히 얘 진짜 얘도 늦게까지 꽃이 피나 봐요. 계속 필 것 같아요. 아직 진짜 얘네들 어떻게 꽃 피는 그 기간이 멈추지를 않고 어쩜 이렇게 계속 올라오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어제 오셔서 보는 사람들이 이거 토종 다할리아인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꽃이 너무 예쁘다고 이거 좀 뽑아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삽목하게 좀 뭐 잘라달래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씨앗 때는 다할리아도 있으니까 드릴게 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다할리아가 진짜 얘는 나무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 꽃도 이렇게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면 제가 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꽃도 잘 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버들 마편초도 어제 제가 삽목하라고 좀 잘라드렸어요. 막 구경하시면서 예쁘다 그러셔서 제가 막 잘라줬거든요. 너무 예뻐요. 버들 마편초 진짜 이제 요게 요런 것들이 이제 씨앗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털면 씨앗이 그냥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년에 여기에는 버들 마편초 진짜 되게 많이 날 것 같아요. 막 너무 많이 나서 뽑아낸다고 할 정도니까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버들 마편초 그리고 다할리아. 이거 숲은 코스모스잖아요. 얘도 번식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밥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꽃도 계속 피고 있고 요 색깔 저한테는 지금 두 가지 꽃이 있잖아요. 얘가 진짜 얘는 여름에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코스모스는 여름에도 되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보실래요? 요 핑크색 안개꽃 이거 강량에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근데 심었는데 얘네들이 없었어요. 다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핑크색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그래도 한 뿌리?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뿌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얘도 아마 월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한 송이가 아마 얘네들이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는 걸까요?
여기도 알프스 안개패랭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황아 코스모스도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슈퍼벨. 얘는 그냥 이렇게 화분째 그냥 땅에다 묻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물을 또 잘 준다고 하면서도 멋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이 고프면 그냥 맛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땅에다 이렇게 묻어놨더니 지금 한창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이게 꽃지향 지향이에요. 지향. 제가 이거 삽목해서 키운 거거든요. 이거 꽃대 그 예쁘륜에서 꽃대 잘라내는 걸 제가 이거 갖다가 한번 해봤어요. 실험 삼아 해봤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몇 개가 살았는지 지금 거의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삽목을 해서 했더니 이렇게 다 살았어요. 얘네들 너무 신기하죠. 꽃대로 하니까 꽃대로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얘 꽃을 볼 수 있겠죠. 이거 꽃지황이에요. 여전히 예쁜 메리골드. 이렇게 또 백일홍도.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전 내년에도 꼭 이렇게 심을 거라고. 진짜 후회 안 해요. 정말 꽃을 오래오래 보고 진짜 꽃밭의 화려함을 얘가 끝없이 계속 연출해 주잖아요. 진짜 내년에는 말뚝도 좀 짤막한 걸로 좀 예쁘게 해야지. 올해 제가 말뚝이 없고 긴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좀 방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내년에는 좀 이제 올해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년에 말뚝도 좀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꽃만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봉숭아는 이쪽에는 이제 씨앗을 만들고 있어요. 씨앗을 만드는 중이라 조금 지저분하기는 해요. 근데 메리골드하고 이렇게 백일홍은 여전히 예쁘답니다. 어때요? 우리 꽃밭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쭉 있던 코스모스는 제가 다 뽑아버리고 이제 어제 제가 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구절초, 쑥부쟁이 이런 것들 심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야생화 사장님이 모종 이렇게 저기 된 것들 다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계속 이렇게 꽃을 심었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가을에는 이렇게 심으면 얘네들이 바로 반응을 하나 봐요. 얘네들이 꽃봉오리 잡혀서 왔는데 벌써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도 봉오리로 왔는데 얘는 쑥부쟁이에요. 구절초예요. 구절초인 것 같아요. 그 요 노란 것도 이제 꽃 피려고 요거는 심은 지 3일인가 됐고 요런 애들은 지금 어제 요것도 3일 됐구나. 꽃 같은 걸 어제 심고 요거는 더 빨리 심은 거예요. 한 3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여기에 코스모스도 있겠지만 이제 구절초가 국화과 애들이 이렇게 저희 꽃밭을 이렇게 빛내줄 것 같아요. 여기도 어제 국화를 이렇게 심었답니다. 국화 종류 진짜 많죠? 이거 보세요. 이거 씨앗으로 심은 다알리아 이렇게 꽃 폈습니다. 요런 것들이 지금 몇 개 있거든요. 얘가 여름에 진짜 힘들어 했던 애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요거 쑥부쟁이인데 왕관 쑥부쟁이래요. 얘가 너무 예쁘죠. 어쨌든 나무 수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다른 애들은 저 개천 쪽으로 심었는데 얘는 꽃밭 안에 심어줬어요. 너무 예쁘죠. 얘가 왕관 쑥부쟁이랍니다. 너무 예뻐. 국화꽃도 있고 확실히 다르죠. 가을에 날씨가 선선하니까 꽃들이 진짜 예뻐요. 얘는 꽃이 졌네요. 꽃무릇? 꽃무릇 제가 이렇게 하나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얘 꽃이 졌고 얘는 상사. 얘도 요거는 소동 사장님 줘서 그냥 어제 여기 알을 갖다 묻어 놓은 거고. 이거 보세요. 진짜 싱싱하고 아이들이 꽃이 정말 예쁘답니다. 어때요? 저희 꽃밭 10월달이 되니까 더 화려하지 않나요?
얘도 국화예요. 근데 얘가 아마 이 꽃은 월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이거 심어놓고 너무 예쁘게 키웠는데 얘가 월동이 안 돼서 안 깨어났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그냥 화분에 있는데 얘가 칠국화라든가 색깔이 진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애거든요. 근데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냥 얘는 땅에다 안 심었어요. 그냥 화분에 있어요. 와, 봄의 꽃이 여전히 예쁘고요. 여기 보세요. 유홍초도 지금 이쪽으로 많이 오기는 했네요. 이렇게. 유홍초도 지금 막 꽃씨가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이거 유홍초 여기 엄청 많이 날것 같아요. 제가 꽃씨를 받기는 해야 되는데 진짜 바다야 꽃씨들은 많고 바쁩니다, 아주. 어때요? 10월달이지만 저희 꽃밭 여전히 화려하고 예쁘죠? 저희 꽃밭 10월달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화려하답니다. 오늘도 제가 출근하자마자 꽃밭에 와서 예쁜 꽃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